안녕하세요, 도백이입니다. 예, 오늘은 그 석이버섯을 좀 풀어 왔습니다. 자, 이렇게 상당히 좀 크지요? 석이버섯 자생기는 이렇게 험준한 바위 지대에 많습니다. 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와성도 보입니다. 자, 이런 환경인데 한 6일 동안 선행을 안 하고 좀 쉬었습니다. 또 날씨도 많이 추웠고요. 그래서 좀 쉬어가면서 오늘은 석이 영상이나 좀 찍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. 여기는 반원자리입니다. 이렇게 해서 석이 큰 것만 조금만 모시려고 합니다. 이 석이버섯 자생지는 이렇게 바위가 많은 자리에 자생할 확률이 많습니다. 험준한 산악지대에 자생을 하지요. 이 석이버섯은 지류의 한 종류입니다. 크게 보면은 이끼의 한 종류이죠. 하지만 또 이게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이게 비타민 D가 풍부해가지고 당뇨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버섯이고, 맛도 일품입니다. 처음 한번 드시면은 큰 맛이 없는데, 두 번째, 세 번째부터는 그 석이 특유의 향과 맛이 그려집니다. 그래서 한번 맛을 보면은 중독성이 있는 그런 버섯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이렇게 오늘 또 날씨가 조금 험준하고, 눈이 왔지만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. 정말로 고맙습니다. 예, 또 주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, 이번에도 상당히 좀 크지요? 자, 이런 모습인데,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지금은 조금 눈이 조금 내려가지고, 그래도 부서지지는 않습니다. 자, 이런 모습인데, 굉장히 큽니다. 자, 이런 모습입니다. 석이버섯은, 뒤에가 여기, 지금 이 자리죠? 이 자리에가 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쪽가위로 잘 제거를 해가지고, 약간 좀 따뜻한 물에, 미지근한 물에 담갔다가, 이렇게 물에 불려가지고, 이런 불순물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. 한 3번에서 3회에서 5회 정도 살살 문지르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불순물이 다 제거됩니다. 그렇게 해서, 팔팔 끓여가지고, 한 30초나 한 1분 정도 끓여가지고 드시면은 굉장히 맛있는 버섯이 됩니다. 그 외에도 복용법은 많이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참기름장에다가, 찍어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, 뭐, 라면이라든가 여러 가지, 또 잡채라든가 여러 가지에 많이 이렇게, 적용을 할수 있는 그런 버섯입니다.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석이버섯입니다. 엄청 큽니다. 자, 이런 모습인데, 여기서도 큰 것만 모시고, 작은 것들은 또 훗날을 도모하겠습니다. 지금 같이 이렇게 화성이 혼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또 주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 석이버섯을 조금 모셨습니다. 상당히 크지요? 자, 이런 모습인데, 굉장히 큽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 석이버섯은 또, 표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햇빛에 발리면서 그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데, 아마 이 석이버섯은 바위에서 햇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풍부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. 그래서 당뇨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버섯입니다. 맛과 향이 일품이면서 또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석이버섯. 물론 이게 채취하기도 힘들고 또 이게 뒤에 그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. 이런 불순물도 다 제거를 해야 되고 또이 뒤에 여기 지금 이것은 제가 보시면서 돌이 빠져나갔는데 이런 자리가 배꼽에가 돌이 있습니다. 이걸 다 쪽가위로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드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다 해서 이렇게 드시면은 굉장히 맛과 향이 일품인 석이버섯 정말로 고맙습니다. 예,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석이버섯 주변에가 이번에는 이렵초가 이렇게 많이 자생을 합니다. 이렵초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식물입니다. 자,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있는 모습이죠. 이제 이 이렵초는 뿌리보다는 잎에 효능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이뇨작용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일렵초입니다. 또 이렇게 해서 석이버섯하고 좀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. 또 이렇게 이렵초가 이게 사실은 또 있는 자리만 있습니다. 없는 자리는 아예 없거든요. 또 오늘 이렇게 석이버섯 영상을 좀 찍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. 진짜 고맙습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
더덕이 와 탐스럽습니다. 줄기가 굉장히 실하죠. 자, 이런 모습인데 한쪽은 지금 물이 이렇게 모아지는 자리라 땡땡 얼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지금 싹대가 굉장히 실합니다. 상당히 좀큰 더덕인데 지금 바위 위에 떠 있는 그런 모습이죠. 이것은 작년 묵은 때입니다. 자, 이렇게 굉장히 실한 더덕이 이렇게 반겨줍니다. 진짜 고맙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한 6일 만에 산행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석이버섯 그 보는 중에 자연산 더덕이 이렇게 반겨줍니다. 정말로 고맙습니다. 이렇게 엄동선화이지만 오늘 조금 날이 좀 풀려가지고 산행 중인데 다행히 여기는 지금 땅이 얼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한번 또 주위를 보면서 또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백수오던 굴입니다. 이게 좀 상당히 좀 실하게 보이는데 여 주변에가 지금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. 지금 저기에도 있는데 영상 찍기가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. 지금 이렇게 좀 땅이 좀 얼어가지고 자 이런 모습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식물군들이 약초 지금 붙어 있는 자리가 다양합니다. 또 이렇게 백수호가 반겨줍니다. 땅이 얼어가지고 이건 밑에 볼 수가 없습니다. 자 이런 모습인데 또 이런 것들은 또 다음에 또 기회를 보겠습니다. 또 이렇게 석이 있는 자리에가 또 이게 백수호가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또그 도라지 싹대가 빠져 있습니다. 또이 자리도 땅이 얼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억지로 모실 필요가 없고요. 또 모실라고도 못 모십니다. 땅이 얼어가지고. 또 참고로 또 더덕은 상당히 큰데 그 내두하고 그 몸뚱아리까지만 좀 봤는데 땅이 얼어가지고 다음을 기약을 해야 됩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석이버섯 보는 중에 도라지까지 반겨줍니다. 고맙습니다.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